자, 변희재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LA 현지시죠? 네. LA 지금 여기가 4시 30분입니다. 아, 그래요? 네. 자, 트럼프가 제40대 대통령으로 확정됐습니다. 네. 지금 미국 현지 분위기부터 좀 전해 주시죠. 막판에 한 3, 4일 남겨놓고 이 네. 뉴욕타임즈하고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나 데이비스가 이긴다고 막 밀어붙였기 때문에 맞아요. 예. 사실은 이제 미국 언론들 같은 경우는 이거 수습하는데 지금 정신없죠. 아, 그래요? 네. 지난번에 비해서는 그래도 이제 트럼프 쪽이 이길 수 있다 가능성은 많이 얘기했지만은 네. 막판 일주일 동안 네. 헬스가 완전히 역전했다는 듯이 막 뒤집어 엎어놔가지고 네네네. 지금 미국 언론 같은 경우도 이제 이게 아니 이거 어떻게 이 예. 뭐 하루 이틀 전에 했던 예측이 다 틀리냐 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이피디 변희재 대표 사진 조금만 줄였으면 좋겠어요. 예. 그럼 여론조사가 왜 틀렸다고 전번에 한번 얘기하셨는데. 크리스 하이 트럼프에 대해서 네. 이 미국의 뉴욕타임즈나 이런 이 제도권 이제 기성 언론들이 예. 좀 잘못 알고 있다. 잘못 알고 있다. 아, 예. 트럼프 지지가 부끄러워서 말을 하지 않는 뭐 이런 스타일이 생각하나 본데 이미 트럼프가 지금 대선을 세 번째 나왔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죠. 트럼프 지지가 부끄러워서 말을 하지 않는 샤이 트럼프는 없는데 네. 이 트럼프 지지자들의 이 특징이 기존 제도권 언론, 뭐 CNN이나 뉴욕타임즈나 뭐 심지어 워싱턴 포스트 같은 경우도 불신을 하고 네. 여론조사들도 아주 불신을 해요. 아. 한국도 뭐 그런 스타일 사람들이 있는데 네.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 전화 보면은 미국은 여론조사를요 뭐 질문이 뭐 30개, 40개 들어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뭐 40분, 50분 통화를 해야 되는데 예. 아니 여론조사는 내가 미치고 왔는데 그걸 왜 응하겠어요? 예. 그리고 또 트럼프 지지자들의 특징이 이 백인 노동자가 많아요. 아, 예, 그렇죠. 백인 남성 이 백인 노동자들. 노동자들은 이제 전화받을 시간도 없죠. 네네. 그래서 이번뿐 아니라 트럼프는 항상 여론조사보다 5%가 더 나왔다. 실제 투표에서. 이러면 지난 4년도 마찬가지였고 패년도 마찬가지였는데 네. 이번에는 왜 틀렸냐면은 그 샤이 트럼프를 이제 사라졌다고 얘기하다 보니까 예. 샤이 트럼프 없으니까 이제 여론조사하고 똑같겠지 싶었는데 샤이 트럼프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끄러워서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여론조사 전화를 안 받는 친구라. 그래서 요즘에는 샤이가 아니라 히든 트럼프라고 얘기하더라고. 이름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이름이라. 아, 그 점이 근데 이제 보면 아주 반대로 그랬구나. 이제 이런 걸로는 갑자기 무슨 또 히든 해리스라고 막 떠들어댔는데 아, 뉴욕타임즈에서. 그래요? 아니 저는 그 히든 해리스라고 얘기하는 걸 한국어로도 많이 떠들었어요. 한국어로도 예, 뭐 해리스를 지지하는 게 아버지에게 뭐 혼날까봐 뭐 말을 못한다. 이 말도 안 되는 요즘에 한국도 네, 자식들이 뭐 부모 무서워가지고 뭘 겸첩을 다 찍습니까? 예, 근데 더불어 미국 같은 데서 젊은 예, 애들이 아버지한테 혼날까봐 뭐 해리스 지지를 준비해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해가지고 네, 실제로는 히든 해리스는 없었던 거죠. 아. 그렇게 된 거군요. 네, 여보세요? 예. 자, 근데 우리한테 중요한 관심은 트럼프하고 윤석열 관계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수 유튜버들 좀 확인하고 있는데 네네네. 뭐 이동규 TV라든지 뭐 성창경 어, 어. TV라든지 뭐 제가 볼 때는 이제 보수 변절자들인데 예. 아니 미국 대선 대에서 지금까지 한 마디도 안 하다가 예. 진짜 한 마디도 안 했어요. 가로세로 연구소 뭐고 보수 유튜버는 미 대선 얘기 안 하다가 그래요? 트럼프가 이기니까 네. 윤석열과 트럼프가 이제 뭐 아시아를 끌고 나간다 뭐 윤석열 이기 탈출했다 이런 거짓말을 그냥 막 하다가 예. 만약에 지금 이 보수처를 떠는 대로 트럼프 당선이 윤석열에게 엄청난 힘이 된다고 했으면 왜 예. 트럼프 지지율 운동 안 했습니까? 유튜버들. 아, 사전에 했어야죠. 그렇지. 여기가 한인 유권자가 130만 표입니다. 여기 미국에. 예. 실제로 이번에 그 스윙보트였다는 조지아주에서는 한인 유권자가 선거 없다는 얘기도 많이 나올 아, 정도로 그래요? 트럼프 당선이 윤석열에게 힘이 된다면 보수 유튜버들이 트럼프 선거운동을 막 했었어야죠. 미국에 가서. 왜 입도 안 열다가 안 읽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트럼프 안 돼버리는데 네. 지금 오늘 윤석열이가 그 무슨 기자회견 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맞아요. 저는 근데 당연히 이 윤석열한테 페리스가 이긴다고 보고가 올라갔을 거라고 봅니다. 맞아요. 아.
헬베스가 이긴다는 전제로 아마 우크라이나 전쟁을 선동하려고 딱 잡아놨는데, 그렇지. 이게 이제 트럼프가 이기면서 이게 이 계획이 틀어졌을 정도로 트럼프 당선은 지금까지 윤석열은 바이든의 앞잡이 노릇을 했기 때문에 네. 그거 수습하는데 굉장히 힘들 거예요. 아, 그래요? 그렇게 보세요. 수습이 안 될까요? 또 트럼프 라인도 없을 거 아니야, 윤석열 정권은. 오늘 지금 이 대통령실에서 지금 방금 윤석열과 트럼프가 11분을 통화했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트럼프의 제1 공약은 가장 빠르게 취임 전에 러브존을 종결시키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트럼프가. 맞아요. 이게 공약이에요. 윤석열은 대선 직전까지 북한이 러시아에 들어가서 뭐 전쟁을 일으킨다 이랬었다고 묻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러면 윤석열과 이 트럼프가 전화 통화하면 지금 뭐부터 얘기해야 됩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지금 북한군이 들어가고 우리가 어떻게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있었어야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얘기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이 트럼프한테 아무 얘기 안 하고 있어요. 만약에 해리스였으면 얘기했겠죠, 해리스였으면. 그렇지. 네,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북한에 대해서 뭐 우리가 압박을 하니 뭐 한국군을 파병하니 얘기를 했을 텐데, 네. 이게 이제 꼬여버리니까 이제 아예 러브존 전쟁 얘기를 안 하고 있고, 아마 윤석열이 아마 이번에 기자회견할 때 러브존 얘기 못할걸요? 그러네요. 오늘 이제 할 때. 주제가 하나 빠져버린. 그러면은 이 북한은 무슨 러시아에 강력한 이거 전부 다 이제 사기쳤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얘기한다면. 오늘 근데 트럼프가, 1차적으로 윤석열은 그 북한의 러시아 전쟁 투입에 대해서 국민을 속이고 사기친 거 예. 이거부터 수습을 해야 돼요. 그럼 트럼프가 그 윤석열한테 전화해서 너 북한군 파병 문제, 그 대리 전쟁 문제 하지 마, 뭐 그랬을까? 뭐라 그랬을까요? 국방부 신원식 그분 국방장관이 아니라 지금 뭐 안보실장인 거죠. 안보실장이죠. 예. 네, 이 군에서 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민국 국군 파병 없다고 자꾸 얘기했다는 거는 주한미군 쪽에서 분명히 정보가 들어갔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이제는 이제 러브존을 종결하는 게 트럼프의 공약이기 때문에 네네. 우선은 지금까지 스탠스를 180도 다 돌려버려야 돼요. 네, 근데 그게 간단치 않은 거죠. 왜냐하면 트럼프는 2월 달에 취임을 하는데 아직까지 바이든 정권이에요. 아직까지 글쎄 말이에요. 바이든 정권은 이 트럼프 취임 전까지 러브존을 계속 확대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될까요? 그 순간에도 트럼프는 이제 이 윤석열은 이제 왔다 갔다 하겠죠, 그 순간에도. 그 트럼프가 그 보고 있을까요? 그 하여튼 우크라이나 전쟁. 트럼프도 트럼프지만 푸틴이 그냥 놔둘 수가 없죠. 푸틴 입장에서는 네. 어찌 보면은 트럼프는 남의 나라에 개입하는 건데 그렇죠. 러시아는 지금 자기 문제거든요. 그렇죠. 지금 트럼프가 지금 이 해결할 의지가 있을 때 빨리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윤석열이 중간에서 자꾸 이 걸거친다. 저는 뭐 여러 가지 국제 정치의 사례를 보면은 예. 남의 나라 그 재선이나 대통령 문제에 대해서 개입해가지고 자기 국익을 위해서 남의 나라 정권을 날려버린 사람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저는 그뭐 대한민국 국자들은 뭐 그럴 수가 있냐 그러는데, 네. 아니 대표적으로 예. 이승만 대통령이 6.25때 전으로 세번 정도 날아갈 뻔했어요, 미국에 의해서. 맞아요. 아마 유가 팬도 아실 텐데 예. 실제 미국에서 이승만 제거 프로젝트가 들어갔을 정도란 말이죠. 네네. 그런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뭐 지금 미국이 무슨 CIA를 동원하고 그렇진 않았겠지만 네. 이 폰틴이 중심이 돼서 윤석열은 또 범죄를 엉망이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그냥 맞아요. 뭐 내가 볼 때는 그냥 이 러시아 같은 경우는 가정통신사에서 그냥 윤석열이 범죄 몇개 그냥 터뜨려 버리고, 예. 트럼프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미국에 망명제 신청을 할 거거든요. 아, 그래요? 오. 네, 이제 망명 신청서가 윤석열의 범죄 일람표예요, 아, 지금 트럼프가. 예. 네, 윤석열이가 이 수사를 이렇게 조작하고 언론을 탄압하고 이런 걸 다듬을 거 아니겠어요? 예. 그리고 망명 신청서를 그걸 수리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범죄가 다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윤석열이 까불면은 그거를 막 공개적으로 그냥 툭툭 던져가지고 뭐 얼마든지 윤석열을 끝장낼 수 있어요, 러시아와 미국은. 아니, 아직까지 한국 국민들은 제가 볼때뭐 진보 쪽이든 보수 쪽이든 네. 국제 정치가 얼마나 내용인지 몰라서 그러나 본데, 윤석열 때문에 자꾸 러브전쟁이 자꾸 이게 종결이 안 된다 그러거든요. 한방에 날려버리죠. 그렇죠. 트럼프하고 푸틴 같은 경우는 전쟁을 중지하려고 하는데, 윤석열이가 거의 깨어왔고 말이에요. 전쟁을 확전하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의 정치적 위상이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부당하게 뭐 한국 정치에 들어와서 공작을 한다는 게 아니라, 예. 아니
성년의 범죄를 지금 한국언론들이 보도 똑바로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미국에 망명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미국이라는 나라는 원래 언론 탄압의 범죄는 아주 엄중하게 다루는 나라기 때문에. 네네. 견제 망명 사건만 미국 정부에서 다뤄주면 그게 이성년의 치명차가 되는 거고. 그걸 이제 푸틴 같은 경우는 이제 관영 언론사가 있으니까. 그걸 예. 그냥 러시아에서 써주면 끝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아니 근데 이제 결국은 그 아마 어제 밤에 우리 국민들이 가슴을 이렇게 쓸어내렸을 것 같은데, 야 트럼프가 되는 바람에 네. 변 대표님 자꾸 화면이 흔들려 왔고 예, 좋습니다. 예, 그거 아주 좋습니다. 예. 그 전쟁은 이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계엄령을 때리려고 했던 윤석열의 가장 중요한 카드가 사라져 버렸다. 뭐 이런 판단들을 좀 하셨을 것 같은데 변 대표님도 마찬가지 생각이신 거죠? 러브 전쟁을 치르려는 그 음모는 일단 1차적으로 저지가 됐죠. 글쎄 말이에요. 네, 다만 이제 이 트럼프 취임 전까지는 무슨 동작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냉철하게 레이더를 돌려봐야 되고 네. 계엄령 선포도 사실 쉽지가 않죠. 그렇죠. 왜냐하면 러브 전쟁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사실을 쳐가지고 계엄령하려고 했는데 맞아요. 지금 트럼프 입에서 북한군 개입이가 나오질 않고 있지 않습니까? 개입을 안 하고 있으니까 북한군이. 예.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이제 이 계엄령 카드도 이제 쉽지 않게 됐죠. 아, 그러면 사실상 윤석열은 이제 뭐 큰형님도 없어져 버리고 기시다 작은형님도 없어져 버리고 뭐. 일본은 믿고 있었나 본데, 일본에 이제 그, 이스파 내각이 이제, 총선 심판을 받아가지고, 예. 새롭게 이제 내각을 구성할 텐데, 그러면 당연히 친 트럼프 내각이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일본에게 다 풀었지만, 일본은 이제 한마디로 윤석열을 다 털어 먹었어요. 다 털어 먹었다고 그 때문에, 가차없이 일을 쳐버릴 겁니다. 그럼, 윤석열은 뒷배가 다 사라진 거 아니에요, 완전히? 그렇다고 봐야 되는, 변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아니 제가 그래가지고 트럼프 당선날에 윤석열 사망 선고일이라 그랬는데 예. 그때 정치적으로 윤석열은 지금 반칙한 층이 없어요. 근데 국내 정치적으로 그럼 뭐 있냐? 네. 아니 국내에서도 지금 뭐 기댈 데 없지 않습니까? 예예. 마지막 남은 게 그 보수 이 개돼지들인데 예. 이 개돼지들은 또 트럼프 만세 불러요. 오늘까지야 윤석열 만세 트럼프 만세 하지만 예. 트럼프 노선과 윤석열이 갔던 노선이 안 맞기 때문에 예. 선택을 하게 되면은 오수는을 더 힘 있는 쪽에 빌붙기 때문에 예. 트럼프 쪽에 줄 서가지고 윤석열을 죽이러 들어가나 아마 그런 스탠스가 나올 거라고 봐요 보세요 저는. 아 그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윤석열 국내 기반도 사실상 사라지는 그런 현. 사라지는 거죠. 윤석열을 위해서 트럼프하고 싸운다. 뭐 제가 알고 있는 보수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보수는 무조건 더 센 권력한테 빌붙기 때문에. 이거는 끝났죠. 이제 변 대표님 말씀은 고 이제 트럼프가 취임한 1월 언제 취임하죠? 트럼프가? 1월 말인가? 취임일을 똑같은데. 고 휴지기 동안에 윤석열이가 뭘 할지 모른다. 그런 말씀이신 거네요. 뭘 할지 모르는데. 네. 그 뭐라도 좀 하다 하면서 트럼프 쪽을 방해한다 이렇게 되면은 더 빨리 끝나겠죠. 아 그렇게 되겠군요. 아. 네. 지금 윤석열은 무슨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변 대표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한국 언론들도 전부 다 해리스가 당선된다고 떠들어댔습니다. 맞아요. 이게 왜 어떻게 된 거냐 그럴 거고 윤석열은 아마 지금 트럼프와 해리스나 바이든의 노선이 뭐가 다른지도 모를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거를 지금 외교안보를 관할하는 이 김태호. 네, 김태호. 김태호도 몰라요, 김태호도. 김태호도 참나. 김태호 씨가 두 달 전에 네. 헤리스가 당선된다고 떠들면서 예. 헤리스 보좌관들을 자기가 가르치겠다는 헛소리를 떠들어서 완전 망언이죠 이거는. 그러면서 트럼프가 되면은 전쟁 난다는 또 이상한 트럼프는 지금까지 전쟁을 일으킨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좀 트럼프 노선도 뭔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지금 뭐 어떻게 할지 지금 네. 아마 갈피 못 잡았을 거예요. 아. 그리고 트럼프 쪽에 라인도 없을 것 같아, 이 사람들. 그죠? 제대로. 있을 수가 없죠. 있을 수가 없죠. 바이든 집에 줄서 있는데. 그리고 윤석열의 상황이라는 천공은 이제 해리스가 당선된다고 또 예언을 했거든요. 천공인가요? 네, 천공이. 네. 틀렸네, 그 점쟁이. 해리스와 윤석열이 이제 세계 질서를 주도한다, 이런 헛소리를 했단 말이죠. 예, 예, 예.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국내 사항이 이제 중요한 것 같은데 윤석열은 이제 오늘 기자회견을 합니다 변 대표님.
주로 어떤 내용을 할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도 못 얘기는 하겠네. 못하는 거고, 제가 볼 때는 못할 것 같고. 그럼 이제 뭐 명태균 얘기에 대해서 이제 자기 변명이나 이제 거짓말이나 네. 아마 명태균하고 좀 딜을 친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딜을 쳤어요. 예. 그래서 뭐 그 말 맞춘 대로 이제 뭐 명태균이 오바했다 이런 정도로 넘어가서 끝내고 네. 아주 좀 뭐 형식적인 뭐 국민 사과 형식적인 그렇지. 뭐 좀 더 해가지고 아마 그 국민들 염장 지르지 않을까. 염장 지르겠죠 또. 네, 그 정도 염장 지를 거고. 네. 그 지금 이제 국내 정치적으로는 10월 15일 이재명 대표의 이 선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어디에 지금 이 보수부터 유승열이 그 사활을 걸고 있는데. 네. 저는 어제 송영길 대표도 징역 그 9년이 구형이 됐어요. 글쎄 말이에요. 저는 어제 송영길 대표한테도 문자를 넣었는데. 네. 윤석열은 국내 정치적으로 이제 사장이 됐기 때문에. 예. 이걸 정내에서 판사와 검사 동원해서 이 법을 왜곡하고 이런 방식으로 남의 정치금을 끊어서 이건 해결할 수가 없다 그렇게 이 상황이. 송영길 대표한테 뭐 판사가 무슨 형을 내리든 그거 거의 다 나중에 되면 무효될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시라고 얘기했는데. 네.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11월 15일날 설사 당선 무효형이 나와도. 예. 이미 국내외 정치적으로 다 집안을 잃어버린 자의 다수인들이 내린 거기 때문에 그건 다 무효예요, 무효. 저는 그 아무 의미 없다고 봐요. 이재명 대표가 당선 무효형이 나오든 안 나오든. 그 두 가지를 추진했, 두 가지 카드였잖아요, 윤석열이가. 전쟁을 만들어내었고 하여튼 간에 계엄령을 때리는 카드 하나. 그건 트럼프 당선 때문에 쉽지 않아진 거고. 두 번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법원을 그냥 압박을 가해서 말이죠. 네트워킹하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게 유죄를 두 가지 카드 외에는 없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법원에 대해서. 네. 윤석열이가 이제 정치적이 있어야 되는데. 법원을 압박해서 이제 조작 판결을 내리더라도. 이번 미국 대선으로 국내에 정치 기반이 없는 상태고. 그렇지. 국제적 정치 기반도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아. 판사가 무슨 형을 내려도 아마 뭐 제 생각엔 윤석열이 더 버티기가 어려울 상황이고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윤석열이 그 거짓말 한 게 지금 다 문제가 됐고 김건희 하고 둘이서 대선 때 거짓말 한 게 지금 일단 김건희 그 도이치모터스가 뭐 돈 못 벌었다부터 지금 뭐 김건희 자기 사라지겠다고 해가지고 네. 그런 다 거짓말 한 사람들은 다 그만 놔도 야당 이 경쟁자 이 거짓말을 그냥 이잡듯이 찾아가지고 정치를 끝내겠다 이미 그걸로 안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은 국민의힘 사람들은 아직 조용해요. 이거 뭐 오늘 기자회견 보고 움직이려 그러나 한동훈이라 이 사람들은 어떻게 움직일 것 같아? 국민당은 이 동력을 잃었고 조중동이 무너진 건데 조중동이 이제 한동훈을 해보려고 하는데 네. 한동훈은 너무 많이 엮여 있어가지고 윤석열 김건희가 그러니까 윤석열과 단절을 시키기에는 너무 안 좋은 카드를 쓰고 있다는 거죠. 전동이. 예, 그래서 그렇죠. 한동훈은 지금 보수한테 난탈당하고 있는데 아니 나는 보수가 지금 한동훈을 까는 논리에는 내가 동감하는 게 윤석열 밑에서 다 받아먹고 법무장관하고 다 해쳐먹은 놈이 네. 그 김건희하고 카톡을 만 개를 했대요. 만 개를. 걸리게 300개고. 그런 인간이 무슨 김건희하고 전화했다고 김건희 측근들 난리라 그러냐. 그러니까 한동훈이는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예. 한동훈 체제는 붕괴될 거다 이러면 그럼 어떻게 연명해 나갈까요? 국민의힘은? 또 비대위 만드나? 한동훈 체제가 붕괴되면요. 네. 윤석열을 정리해야죠. 그렇게 되나요? 네. 국내를 정리해야죠. 네. 그렇게 봐야만 될 거 알아봐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다른 뭐 인사들이 좀 나타날까요? 국민의힘의 이제 특검법 탄핵. 지금 탄핵이 어떻게 보면 더 쉬울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이제 특검법 통과보다. 아니, 탄핵이 맞죠. 윤석열이가 지금 범죄를 저질러서 우리가 내쫓아야 한다면 탄핵이 맞는 거지. 네. 헌법재판도 무섭다고 탄핵을 못하고 임기 단축 경영한다는 건 편법이고요. 아, 편법이죠, 그건. 편법이고, 오히려 그게 더 문제가 지고 만약에 윤석열이가 위원으로 끌고 들어가면요. 그 복잡해지거든요. 예. 이전에 범죄 잡아가지고 탄핵 그냥 가야죠. 얘기하는 게 지금 변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헌재가 좀 불안하다. 그래서 그 임기단축 개헌을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아니, 헌재가 불안하면요. 네. 임기단축 개헌에 대해서 윤석열이가 그걸 위헌 식사청구해가지고 헌재를 보내버리면 어떨 겁니까? 아. 뭐 제가 볼 때는 헌재 대통령 임기 5년은
현직 대통령한테는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예. 거기서 임기를 단축하는 제언을 해도 현직 예. 대통령한테 적용이 될수 없거든요. 그렇지. 그거를 불칙으로 집어넣어서 편법을 썼다가 국회 위원 판정받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부직 위원 판정받으면. 완전히 끝장나는 거죠. 지금 아주 편법 쓰다가 쿠스에 당할 수 있습니다. 탄핵 소추안을 만약에 발의하게 되면은 국민의힘에서 어느 정도 동조가 일어날 거라고 보세요? 변 대표님은? 아니, 이제 뭘로 하냐, 뭘로 하냐, 그런 것이 여러 가지 이제 국제관계 상으로 다 봤을 때, 네. 저는, 결국 만약에 윤석열 탄핵에 간다, 이 네. 보수가 동의해서, 네. 운동까지 동의해서, 그거는 그냥 거의 100%다 동의가 들어올 겁니다. 아, 국민의힘에서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진행을 해야 되겠죠. 아, 서로 협의해서. 네, 그런 식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이제, 저는 보수가 절대 이 윤석열 같이 이제 이미 다 끝난 사람들과 자기들의 이제 신의를 걸고 설마 윤석열이 끝장이 나도 내가 윤석열을 지키겠다 이런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라고 봐요. 그래요. 예, 박근혜도 내려버리고 윤석열의 지지자들이 보수인데 네. 윤석열이니까 뭐라고 윤석열과 같이 갑니까? 그러네요. 예, 그래서 어느 순간에 네. 특히 이제 트럼프와 관계가 중요한데 네. 트럼프한테 이제 쫓겨났다고 딱 답 나오면요, 예. 조중도 플러스 아스팔트 전강훈까지 그냥 싹다 윤석열한테 아마 뒤에서 갈 꼬질 겁니다. 그래요? 자, 아까 그 중요한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대화가 진행되었고 말씀 못 여쭤봤는데 그 미국에 있는 우리 한인 교민들이 이번에 트럼프를 많이 지지했습니까? 그렇죠. 저도 현장에서 많이 봤죠. 그래요? 제가 이제 그 주로 촛불 집회를 기획하는 이런 교회를 나가거든요. 네네네. 물론 내가 태극기 쪽 교회도 나가는데, 네. 촛불 집회 기획하는 교회에서 이 목사들하고 막 그쪽에 있는 좀 리더들이 막 논쟁을 엄청 많이 했었죠. 그래요? 이번에 트럼프 찍어야 된다, 헤르스 찍어야 된다. 한 절반 이상은 트럼프로 가지 않았을까. 여태까지 예를 들면 미국에 있는 유색 인종들이 많이 민주당을 지지했었는데 그 경향성이 바뀔 거라 보여지네요. 굉장히. 한인뿐이 아니라 네. 흑인, 라틴이 전부 다 과거 바이든 지지한 것보다 해리스를 덜 지지하고 그만큼 트럼프를 지지했다는 건데 네. 한은 제가 볼때더 많았을 거다. 왜냐하면 러브 전쟁 문제가 있었고 김정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원래는 공화당을 찍지 않는 이 진보 세력이 트럼프로 왕창 돌아서서 아마 흑인하고 라틴계가 비겼을 때 한인이 트럼프를 제일 많이 찍었을 겁니다. 아니, 그게 왜 중요하냐면, 향후에 트럼프가, 그 한인들이 그런 걱정과 우려를 하더라고요. 트럼프가 집권하면은, 우리 한인 유학생이나 한인 교민들한테 상당히 사회적으로, 압박이 많이 들어오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네. 여기 캘리포니아 상황은요, 예. 여기가 지금 이제 불법 이민의 천국이 됐습니다, 캘리포니아가. 그래가지고 불법 이민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예. 홈리스들이 막 지금 거리를 지금 여기 LA도 그렇고 샌프란시스코도 다 뒤집어 쓰고 있는데, 홈리스들이. 이 그래요? 문제 때문에 100만 명이 이 캘리포니아를 떠났어요, 3년 사이에. 한마디로 중산층의 이 100만 명이 더 이상 못 살겠다, 이 홈리스 천국에서는 다 네. 떠나버렸고. 원래는 민주당을 찍던 젊은 화이트 칼라들 중에서 상당수가 돌아가서 네. 지난번 바이든 때보다 이번에 트럼프가 10%를 더 땄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그러니까 300만 표를 더딴 거예요. 원래 캘리포니아 그쪽은 미국 민주당이 강세 지역 아니에요, 그쪽이요? 상대적으로 강세여서 원래는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7대 3이 6대 4로 바뀌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사회에서도 네. 야, 이거 도대체 불법 이민 이거 언제까지 받아야 되냐. 이제 노숙자까지 엄청 가니까. 예. 그리고 이제 한인도 그렇고, 이제 이민 온 사람들이 거의 3세대, 4세대까지 넘어오니까, 네. 이 젊은 층은 이제 그냥 다 미국인이에요. 여기도 제가 주로 50대, 60대 만나는데, 네. 자식들은 거의 미국인이에요, 사람들도.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도 자기의 미국의 시민 권리를 주장하게 되지, 왜 자꾸 불법 이민자들이 들어와가지고, 네. 이 거리가 좀 엉망이 되고 집값 떨어지고 이거 뭐 하는 거냐? 이 캘리포니아를 해 이제 지옥이라 불러요 지금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그 무색 인종에 대한 차별 이런 문제가 오히려 지금 다르게 되고 무색 인종들이 오히려 미국을 더 문을 좀 닫자 이거 너무 심하다. 그게 캘리포니아에서 시작이 돼서요. 네. 캘리포니아하고 이제 맞닿고 있는 주가 네바다 주하고 애리조나 주인데 네. 지난번에 바이든이 다 이겼습니다. 애리조나하고 네바다를 이번에 예. 트럼프가 다 이겼어요. 불법
유권자들이 네바다와 애리조나를 거쳐서 캘리포니아 들어올 거거든요. 아, 그러니 그런 거. 아,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니까 이번에 그 트럼프가 주장했던 게 상당히 호소력이 있었다고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군요. 또 이제 이그리스가 또 캘리포니아 지역이고. 아, 그렇지. 지금 그 사원 하원을 다 이번에 공화당이 장악해 버렸습니다. 이것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이번에 않겠습니까? 상원하원 선거는 역대 제가 볼때 가장 크게 이긴 것 같은데, 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아마 이제 트럼프가 사실은 트럼프 1기 때도 네. 역대 대통령 중에서 공약을 가장 많이 실천했던 게 트럼프거든요. 예. 이번에는 이제 상하원을 다 장악했으니까 아마 트럼프가 공약 상관은 뭐 거의 다 실천을 할 거라고 이제 볼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저변 대표님 지금 망명투쟁 문제, 예? 조건부 망명투쟁 문제, 이 상황도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이 얘기 좀 해주시죠. 예. 일단 저는 그 아시아타임즈에 이제 이제 망명 체제를 기고를 했고, 네. 아시아타임즈는 이제 이 국내에서 가장 많이 보는 아시아계 영자지니까 이제 미국도 다 퍼져나갔고, 예. 이 디플로빗이라고 이제 미국의 이제 가장 강력한 외교 안보 예, 잡지인데, 좀 유명한 데죠, 아주. 거기에 이제 이른바 이제 미디어체 이 재범 기자들이 다이 교체를 추인해서 제가 이제 공식적으로 망명 신청서를 제출하는 순간에 아마 미국의 이 웬만한 언론들이 보도를 많이 할것 같습니다. 아, 디플로맷까지요? 네, 디플로맷 포함해서 디플로맷이 보다는 시작하면 여기 있는 뭐 심지어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뭐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망명 신청하는 부분들은 윤석열이가 저지른 범죄예요, 범죄. 네, 윤석열이가 저지른 범죄를 내가 밝혀냈는데 검찰과 법원이 이걸 은폐하고 심지어 한국 언론도 은폐한다 이런 사건이어서 네. 파장이 뭐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걸로도 윤석열은 날아갈 수가 있죠. 자, 하여튼 뭐 오늘도 고마운데 그 못다 하신 얘기라든가 정리하실 얘기 있으면은 변 대표님 말씀하시고 정리할까 합니다. 예. 이 트럼프 체제 2기 체제인데요. 네. 1기 체제 때는 트럼프 체제가 이 시진핑 중국과 파트너를 해가지고 이제 미리 꼬였습니다. 예. 그 당시에. 근데 이번에는 파트너가 러시아의 푸틴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근데 러시아는 중국에 비해서 한반도에 대한 이 야욕이 훨씬 더 적고, 그럼요. 기본적으로 러시아는 꾸준히 친한 노선을 걸어왔기 때문에 네. 트럼프가 구상하는 러브전쟁 종결하고 이 북한 총정원과의 이른바 핵무기 이제 뭐 비핵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폭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네. 파트너가 이번에 제대로 됐기 때문에 네. 실제 트럼프의 그 한반도 이 비핵화 평화 계획이 실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볼때 진보고 보수고 말고 다 협조해 줘야 되죠. 당연히 이렇게 가겠죠. 한국한테도 굉장히 큰 기회가 왔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변 대표님. 네. 예, 예, 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